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서오세요, 프리티 우먼입니다. 지금 우리 짝꿍님이 거리대를 조금 늘리고 있어요. 너무 좁아갖고, 우리 애기들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담아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야물딱지게 담아왔죠? 짝꿍. 네. 네, 꺼내줘요, 얼른 이제. 자, 우리 뭐뭐 갖고 왔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보게. 자, 요 아이는, 오, 잘 잡아요. 예. 오, 신문에 걸렸다. 요 아이는, 이름 뭐래? 호아이. 알아요. 호아이, 호아이, 호아이. 제가 1월 6일날 식재했던 아이인데, 여기 D 공방분에 식재했던 아이. 이쁘다. 그리고 요거는, 샴페인 금. 제가 5월 25일날 식재했던 여기, 서라북. 여기 온, 집에 오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어디 분이라고 말이 빨리 안 나오네. 얘는 세이렌. 얘는 세이렌. 아트리움 화분에다가 제가 5월 12일날 식재했던 아이죠? 이쁘다. 색감 봐. 세이렌. 요거 이쁘다. 어? 블랙퀸. 아, 이거 선물 받은 거. 이거 토토루. 이것도 아트리움 화분인데요. 우리 저기 미조리님한테 선물 받은 거. 와,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라피네. 이거는 작년 22년 10월에 제가 식재해놨던 거네요. 야, 근데 얘가 너무 지금 물이 없어요. 물좀 애들 조금씩 먹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매장에서 오는 애인데 물이 이렇게 없고, 얘 같은 경우는 5월 19일 스파이시 로즈, 요것도 빵떡이가 됐길래 제가 한번 데려와 봤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크는지. 근데 완전 얘는 저번에 비 맞췄더니 아주 돌덩이 돌덩이. 잘 크네요. 걔는 얘는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바로 공방분, 여기 그 목단꽃. 여기다 제가 뭘 많이 꽂아, 삥 꽂아 갖고 왔죠? 지금 삥 꽂아 갖고 왔는데, 6월 6일 오늘 제가 아침에 영상에서 지금 요 아이 뿌리 없는 애, 이제 뿌리 집에서 한번 내려보려고요. 지금 거리대도 한번 걸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 어머, 납다. 남는다, 거리대가. 이 거리대를요, 우리 저기 언니가, 저 지인 언니가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넓어요. 이제 이만큼이 남네. 몇개더 가져와도 되겠네. 그래갖고 지금 우리 여기 꽃사지랑 그때 제 거, 제 거, 요것도 지금 교체를 했어요. 언니가 준게 조금 더 큰가 해서 거리대 했는데, 뭐, 요만큼 남네. 요만큼. 요만큼 났는데, 여기다가 토토로 한번 넣어볼까요? 안 들어가네. 얘네들 참, 우리 고객님들 이거, 뭐, 테트리스 하듯이 해야 되겠다. 이게 참 그런 게 있구나. 아, 진짜. 여기다가는 또, 요렇게, 요 느낌으로. 어우, 파인로즈. 얘도 이쁘네. 얘가 무웠어요. 파인로즈도 이게 삼두근생인데 엄청 무은 아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5월 25일날 벤루스 그날 식재해가지고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자리 잡아가고 이제 그린 그린 하죠? 그때 요 소파 기분에 가져왔던 아이, 요 아이도. 그리고, 자, 여기. 제가 요거 한번. 아, 이게, 제 거리대는 앞전에 높이가, 이 높이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 화분 높이하고 이게 맞지가 않았었어요. 그래갖고 좀 낮아서 이게 화분이 넘어가면 어떡하나 하고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역시 우리 선수들, 우리 거리대 쓰시는 지인 언니는 이 높이가 있네요. 그래서 바람 불면은 이 화분이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 여기 지금 이제 하울가 자리 잡았어요. 야, 매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비가 참 좋긴 좋은 거예요, 빗물이. 그리고 여기 코사지도 너무 예뻐졌죠. 코사지 진짜 예뻐졌어요. 여기 얘는 앨리스. 앨리스는 뭐 색감, 지금은 이제 성장하느라고 빠지는 거니까 색감 좀 이쁠 거고요. 이야, 좀 널널하다 얘. 좀 띄워놓자. 널널하고. 너는 여기서 뿌리 잘 내려야 될 거야. 지금 이거 이름표, 이거 왜 꽂아 갖고 왔냐면요, 여기 움직이지 말라고. 뿌리가 내릴 때 올라온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다. 여기서 한번 또, 여기서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고요. 이렇게. 와, 저 거리대 2개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만큼 남네요. 앞으로도 한 5개에서 6개는 더 갖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개에서 12개, 13, 14. 20개 됐네. 예쁘다. 20개. 그리고 너블리 로즈. 얘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아우, 이뻐, 이뻐, 이뻐. 얘가 이상하게 코사지 같은 날 신문했는데 얘는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얘는 조금 제가 한번 저것도 했어요. 저면도 한번 시켜줬는데 얘는 비를 한번 더 맞아야 되는 아이인가? 그래야 될것 같고. 요 샤인모브. 얘 같은 경우 11일 날 식재했는데 5월 11일 날. 얘는 아주 이제 색감도 아직 덜 빠졌어요. 덜 빠지면서 아주 예쁘네요. 와, 예쁘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페리드트도 오늘 식재한 아이, 제가 합식한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 날짜 써놨나? 날짜 잘 해놔야지. 날짜가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현충일 날 심었다고. 아, 예쁘다. 근데 세일엔 넌 진짜 예쁘다, 얘.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색감이 끝내주네요, 진짜.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다.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그래서 오늘 거리대 지금 2개 걸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잘 키우고요. 앞으로도 또 거리대에서 이 아이 뿌리 내려서 활착하는 거, 뭐 그런 거한 번씩 보여드리고, 거리대에서 또 한여름에 어떤지 제가 한번 보고요. 저도 한번 아이들 살펴보겠습니다. 와, 어둑어둑하니 저녁에 지금 좋네요. 저녁 이런 맛이구나. 이 시간에 훤할 때 들어오니까, 지금 아주 훤한 시간도 아닌데도 훤할 때 들어오니까 이렇게 거리대 아이들도 살펴보고 좋네요. 이런 느낌이군요, 거리대에서. 진짜 안에 들어가기 싫겠다. 거리대에서 정말 이런 이쁜 애들 보면은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요.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저녁도 행복한 꿈들 꾸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